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천 가볼만한 가족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한국 관광 백선에도 선정된 포천 아트밸리를 소개합니다. 특히 이곳은 30년간 풍물로 방치된 폐 채석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선주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힐링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여 변모한 점을 주목합니다.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포천 사랑 상품권 1,000원을 줍니다. 모노레일 타면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도보는 오르막길 약 15분. 모노레일 안에서 본 낭바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니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나 연인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은 곳이 많더군요. 경기 북부의 유일한 천문과학관도 있고요. 저 인물이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아름답습니다. 빛, 바람, 구름의 하늘 영원. 구름하고 아주 어울립니다. 소원의 하늘 정원. 하늘 공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트밸리. 돌 자르는 갱음 소리 사라지고 천주산 기둥되어 하늘 받들며 천주어 맑은 물은 나를 반기어 어두운 이내 마음 정화시키네. 창공을 바라보는 수많은 소떼 오복불로 우리를 주며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니 참으로 아름답다. 아트밸리가 하늘 공원에서 본 천주어 모습입니다. 아, 구름이 아름답습니다. 천주산. 하늘 정원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하늘의 구름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하늘 공원에서 본 모습입니다.
천주와 반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엄청난 암벽입니다. 암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채석장에서 이렇게 돌을 캐고 남은 폐 자원이 엄청난 관광 자원화 되었습니다. 수직 계단인데도 다들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짜릿짜릿합니다.